난 지금 에너지 충전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등산을 왔어요. 지금 할머니 댁에 왔는데 할머니 댁 바로 뒤에 인왕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몇 년 만이지? 등산한 게? 2년 만에 등산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등산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세계여행 다니면서도 트레킹이나 뭐 등산도 많이 하고 뭐 파타고니아, 토레스델파인에. 근데 이제 동이가 태어나고 등산하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부모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동이 봐주시고 저희 잠깐 등산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등산할 곳 시작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등산로에 들어왔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등산로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등산로예요. 그 인왕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기 앞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차를 대시고 거기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 내가 벌써 너무 힘들어. 근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너무 힘들어.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살짝 벗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이 여기 바로 인왕산 밑이어서 저는 인왕산을 한 수십 번 온 것 같아. 할아버지 계실 때 할아버지가 매일 여기 새벽 4시, 5시에 올라오셔서 물을 떠가셨거든요. 그때도 한 몇 번 따라오고, 20살 때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여기 인왕산에 올라왔어요. 그냥 운동 삼아서. 그리고 또 그때 와이프랑 장거리 연애할 때도 와이프랑 싸우고 나면 여기 열심히 뛰어 올라왔어. 스트레스 풀려고. 그때는 막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와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마 한 1시간? 네,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샴샴하자. 오늘, 어제 남편이 머리 잘랐거든요. 조금 잘생겨졌지. 이거 편집. 그래.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 여기 너무 시원하다. 여기 있을까, 그냥?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그, 여기가 또, 산 안쪽이어가지고 거의 다 그늘이에요. 지금 보시면 딱 그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스트레치지예요. 올라가는 길에 그늘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은 그냥 이게 해골파도 괜찮은 것 같아. 많이 덥지 않을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가 또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혹시 인왕산에 오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올라갈 때 여기 이쪽 등산로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럼 사람도 없고 그늘이고 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 그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스크 들고 있다가 가끔 이제 사람들이 내려오는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 한 번씩 써주고. 이제 모기도 있으니까 준비해야지. 가자.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마스크를 벗자마자 올라가기 몸이 더 힘들어. 마스크 쓰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마스크 벗자마자 벗고 나서 완전 달라. Лучше хочу передать привет нашим спонсорам сегодняшней вылазки прекрасным свекра. 지금 러시아로 욕한 거 아니죠? 오늘 힘에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등산 올 수 있게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동의 맡기고 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뭔가 꿈이 있어요. 나중에 동이가 좀 커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같이 등산하기.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남편한테 애기 멜 수 있는 배낭은 사자고. 근데 남편의 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꿈 그날 한번 드림 컴 트루 하고 이제 못합니다. 그럼 저희는 좀만 쉬다가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산뜻히 좀 보고. 러시아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등산 안 끝났어?
아니 지금 우리 길을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빨리 일어나, 가자. 엄마 아빠한테 약속했잖아. 한 시간 안에 간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한 시간 됐어. 아, 지금 에너지 충전하고 있어. 우리 지금 정상입니다. 정상 맞아요? 네.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길이 없다. 근데 조금 실망했어. 길이 너무 쉬웠어. 근데 빨리 가야 돼. 우리 한 시간 만에 갔다 온다고 했잖아. 이미 한 시간 지났는데. 날아가야 돼. 네. 남산. 내려갈 때 청와대 쪽으로 내려갈까요? 남산. 전 물 먹기 힘든 와이프입니다. 어때? 시원해? 괜찮아. 화장실 가고 싶은 맛이 아니야. 다행이네. 근데 요 자세는 화장실 가는 자세인데. 아까 내 스쿼트 어떻게 됐어? 자연이다, 자연. 어쩌다 보니 우리 진짜 쉬운 길 골랐네. 올라오기 얼마 걸렸어? 15분? 지금 우리 내려가는 길로 올라왔으면 진짜 죽었어. 아니야, 안 죽었어. 우리 운명이다. 오늘 죽지 않은 날. 어땠습니까? 마지막으로 맛있는 공기 마시고 다시 마스크 생활로 들어가고. 일단 우리 오늘 요즘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올라갔어? 나 모르네. 아, 여기 그치? 응. 여기까지 다가다가다. 여기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아 너무 쉬워. 도전해보자.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게 그냥 계단이었어. 그래서 다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이 길로 내려왔어. 자, 내가 카운팅한다. 하나, 에, 둘, 5까지, 셋, 넷, 한 번 더, 다섯. 이것도 해볼까? 이게 자랑하고 싶은 곳이야? 아니면 참피? 진짜 운동 안 했더니 너무 힘들어. 참피하는 느낌인가? 자랑하고 싶은 느낌인가?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People are watching. 여러분 운동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아저씨 늙었다. 이제 등산을 마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등산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산책. 산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물론 건강도 중요해지는 건데 더 좋은 거는 이 성취감, 어치브먼트를 되게 쉽게 느낄 수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몸도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사실 끝나고 나서 힘이 돼요. 네, 나한테는 시작할 때 제일 힘들어. 인생 모든 일 다 그러잖아. 시작이 제일 힘들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이 모티베이션도 되고. 근데 이제 등산은 확실히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인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더 동기랑 같이 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야.
이런 성취감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동이는 진짜 빨리 우리 데리고 같이 등산해야 돼. 그 동이가 등산은 진짜 머리로 힘들이라고 발견해지기 전에 지금 진짜 집에 있는 것처럼 그 놀이터에 사는 것처럼 등산도 놀이라고 일상생활 속에 일 하나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같이 데리고 가야겠다. 그리고 아기들한테 이런 작은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동이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배고프고. 우리는 아침 안 먹고 물도 안 가지고 왔네. 네. 이렇게 쉬운 산책이니까 물도 안 가져가도 돼.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사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느끼는 거 하나 있어. 결혼의 정점. 좋은 효과. 진작 남편. 아, 좋은 효과. 남편 아픈 거 아니야. 일단 보니까 등산하다가 젊은 사람 되게 많이 만났어요. 나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내 활동을 못하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인왕산 올라갈 때 되게 편하게 올라갔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줄 서서 올라가야 돼. 진짜 등산객한테는 좀 안 좋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건강하세요. 주말에 등산하자, everybody.